올라가. 우리 동네 축구부 공 뺐습니다. 중앙 공간에서 민호 선수 돌아섰어요. 돌아섰어요. 민호 왼쪽으로 잡고 다시 한번 중앙으로 민호. 자, 주변에서 붙어줘야죠. 이영표. 자, 이영표 들어갑니다. 자, 왼쪽에서 이정을 봤습니다만 이정원 골키퍼를 뚫기가 쉽지 않네요. 저분 장갑을 한번 검사해볼 필요가 있어. 자서 이상한 차 있는 거 아니에요? 아, 한 골만 더 딱 넣으면 분위기가 될지 모르는데. 좋아, 좋아! 지금 우리 동네 축구부가 후반전에 멋진 중거리 슛으로 한 골 만회하고 점차를 좁혔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더 집중을 하고 힘을 낸다면 오늘 경기 저희의 예측과는 달리 갈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6골, 7골 차까지는 안 날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네. 바짝, 바짝, 바짝. 자, 서용도 선수는 위험 인물이에요. 네. 그렇죠, 이영표 선수가 이영표. 막아야 돼요. 아, 역시 이영표. 공간으로 먼저 들어가서 공을 뺏고 이영표. 오, 이영표 드리블! 자, 드리블 때문에 축구를 가운데로. 했다는 이영표 선수. 자, 드리블 빼면 나에게 무엇이 있겠는가? 네. 저 이영표! 왼쪽 측면에서 중앙선 아래쪽에서부터 혼자서 몰고 나가면서 센터 서클 안쪽에서 마르세유 턴까지 보여줬던 네. 그 장면. 저! 아직 있어요, 민호! 있어요, 이영표! 이영표의 이 노력을 살려야 돼요! 때려! 어, 이영표 넘어지기까지 했어요! 자, 이영표 선수의 살신성인을 살리지 못하는 네. 예체능팀 안타깝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레프레. 이거 반칙인 거 아니야? 파울. 레프레.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건 불어야지. 예. 이정이 뒤로 쳐져서 봐야 돼. 쳐져서. 쳐져서. 나가, 나가. 왜 간다? 자, 다시 시작하나요? 가자. 다시 시작하나요? 이영표. 자, 직접 해야죠. 이영표가 혼자 해야 돼요, 그냥. 이영표가 혼자 해야 돼요, 그냥. 이영표! 그렇지, 우정이. 네, 이영표! 다시 가는 게! 아, 저기서 또 왜 조우종에게 주는 건가요? 공을 버리는 행위예요, 저거? 네. 아.